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가을 쇼핑하울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도 주시고, 언니 너무 좋아요, 언니 또 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왕뿌듯.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보다는 조금 더 쌀쌀한 겨울에 잘 맞는 제가 또 겨울 쇼핑하울 아이템으로 갖고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옷도 보고, 가방도 보고, 액세서리 도 보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요, 타미 힐피거 V넥 니트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폴로 니트를 가지고 왔는데, 폴로 니트에 대해 여러분들이 너무 의견도 많이 주시고, 좋다고 해가지고, 가장 비슷한 브랜드로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타미 힐피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얘 또한 제가 지금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이보리 컬러랑요, 그레이 컬러 두 가지로 구매를 했고요. 폴로 니트는 한 10만 원대 초중반으로 한 15만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타미힐피거는 비교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니트 하나당 5만 9천원으로 구매를 했고요. 생각보다 배송 꽤 오래 걸렸어요. 10월 9일 날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1월 초에 배송이 왔으니까 배송은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배송이 조금 오래 걸린 점을 제외하고는 핏이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로 전 영상을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폴로 니트는 조금 더 빵실빵실하게 캐시미어감이 든다면, 이 니트는 조금 더 소재감이 보들보들해가지고 살결에 닿는 느낌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타미힐피거도 괜찮다고 느끼고요. 우선 저는 이번에 좀큰 사이즈 위주로 구매를 했어요. 둘다 X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좀 약간 오버핏으로 약간 여리여리한 핏으로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V넥으로 깊게 파여가지고 쇄골도 좀 보여주고 이런 거좀 노출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 타미 힐피거 니트를 입으니까 좀 여리여리하게 이내 V넥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게 좀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보리랑 그레이 둘다 구매를 했는데 꽤 만족스럽기도 하고, 단점이 하나 있다면 구김이 조금 잘 가는 느낌이기는 해요. 제가 입어봤는데, 생각보다는 구김이 조금 가는 편이라서 스타일러나 좀잘 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폴로랑 비교를 했을 때 폴로가 가격 대비 조금 비싼 감이 든다면, 이 타미힐피거는 가격 대비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V넥 니트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단독으로 입어도 이쁘고 안에 셔츠를 받쳐 입어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요거 위에다 이제 목도리 슈르륵 하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입어주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샀는데 꽤 마음에 들어서, 아, 하나 더 살걸!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엑스라지만 두 개를 샀는데, 저는 160에 지금 어제 몸무게 재보니까 한 48, 49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더 체형 비교를 해보시고, 좀 오버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엑스라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스몰이나 미디움 입는데, 좀 넉넉하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엑스라지 구매를 했는데 완전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다음으로는요, 이제 좀 뽕실뽕실한 핑크 가디건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얘는 W 컨셉에서 구매했는데, 아, 너무 예뻐! 너무 뽕실뽕실하지 않나요?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의 뭔가 포실포실 뽕실뽕실 그냥 몽글몽글몽글몽글한 느낌인데요. 뭐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아, 대충 알아듣겠죠? 이런 느낌인데, 얘는 브랜드가 르니나라는 브랜드예요. 저는 W 컨셉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179,550원에 구매했습니다. 제가 아마 포인트를 쓴것 같아요. 니트 가디건 핑크 컬러이고요. 배송은 굉장히 빨랐어요. 10월 말에 주문을 했는데 바로 11월 초에 도착을 했고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사실 이 가디건을 바로 추천을 할수 있는 이유가, 이 르니나의 가디건을 제가 지난 시즌에는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너무 잘 입기도 하고 소재도 너무 탄탄하고 잘 망가지지도 않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제가 고르고 고르고 버티다가 결국에 다른 가디건 못 찾고 이 르니나 가디건을 다시 재구매를 했어요. 컬러
컬러만 바꿔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두 번 구매를 할 정도로 엄청 잘 입고 다니는 가디건이고요. 짜임이나 조금 디테일이 다른 면이 있는데요. 이 르니나 가디건은 우선 핑크와 핑크 컬러로 깔맞춤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앙증맞은 느낌이 들고요. 짜임이 굉장히 독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입었을 때 그냥 저렴한 느낌보다는 확실히 브랜드 느낌이나 감성이 잘 느껴지고요. 좀 도톰하기 때문에 한 겨울에는 코트 안에 이너로 같이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요거랑 이제 화이트 계열이나 아이보리 원피스랑 같이 입어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흰 티에 청바지 같이 입어준 다음에 받쳐 입어도 예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추워졌을 때는 목폴라에다가 같이 입으려고도 구매를 했는데 확실히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전부 다 입을 수 있는 소재감이라서 마음에 들기도 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르니나 브랜드 자체가 제가 꽤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인데 소재감이나 컬러감도 너무 괜찮고 디자인도 좀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옷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러블리한 무드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하는 브랜드예요. 다음은 여러분 약간의 가디건 겸 아우터로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미 여러 번 입기도 하고 제 브이로그에서도 입고 인스타그램으로도 아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제가 푸른 비기닝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잘 이용하는 애용 쇼핑몰이 있잖아요. 또 하나 잘 애용하는 쇼핑몰은 바로 푸른 비기닝 쇼핑몰이에요. 이것도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요. 짜임이 굉장히 도톰하고 아우터 대신 입을 정도로 굉장히 퐁실퐁실해요. 정말 두툼하거든요. 엠마 케이블카라 니트 가디건으로 가격은 53,000원이에요. 가격 꽤 괜찮게 구매를 했네요. 쇼핑몰에서 봤던 것보다 실제로 입었을 때 훨씬 더 핏도 예뻤고 아우터 겸 입어도 예쁘고 그냥 가디건처럼 걸쳐도 예쁜데 딱 지금 조금 쌀쌀한 가을에는 울 코트는 좀 무겁고 그렇다고 가디건 걸치자긴 조금 쌀쌀하고 그럴 때 뭔가 아우터 같은 느낌의 가디건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때 진짜 추천을 해요. 주머니가 또 들어가 있어서 뭐야 이거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물건 집어넣기도 좋고 제가 좀 잘 입고 다니고 티가 나잖아요. 짜임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저는 단순한 짜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소재도 옆에서 만져봤을 때 올풀림도 잘 없어가지고 좀 탄탄한 느낌의 독특한 아우터 느낌의 가디건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왕 추천드립니다. 왕 이뻐요. 저 진짜 진짜 잘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이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트위드 자켓도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얘는 그 배우 차정원 님이 입은 로브로브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도 없이 주문을 했고 2차 리오더로 받은 걸로 기억을 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블랙에 화이트랑 조합도 너무 예쁘고 거기다가 골드 금장 포인트까지 그리고 안에는 또 핑크야. 너무 배색을 잘한 느낌이 들고 입었을 때 소재감이나 옷을 딱 감싸는 핏감도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21만 1,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기존의 트위드 자켓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장 스타일이 많다 보니까 잘 안 입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불필요한 액세서리나 좀 정장 같은 느낌을 많이 덜어낸 느낌이라서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 트위드 자켓에 그냥 가볍게 스커트나 아니면 청바지랑 입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청바지도 그냥 흰 티에다가 딱 트위드 자켓 걸치고 무심하게 슬랙스 입으니까 진짜 꾸안꾸 느낌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최근에 은근 잘 입고 나가기도 하고 입고 나가면 사진을 찍었을 때도 예쁘기도 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네 자켓 어디 거냐고 댓글로 문의도 주더라고요. 근데 입다 보니까 이 울이 이렇게 쫌쫌씩 나오면서 이렇게 보이시죠? 빠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짜자잔 이런 식으로 끔 정리나 마감 처리 부분에서는 아주 살짝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겨울철 코트 안에 이너 자켓으로 입기도 예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추천, 왕 추천드려요. 제가 예전에 가방 리뷰 영상에서 드메리에를 직접 구매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다고 영상에서 업로드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시고 하나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뒤로 너무너무 잘 들고 있어요. 이 가방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들고 있어서 원래 이렇게 영상으로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건 진짜 찐이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외출을 한 7번을 한다면 한 3번 이상 이 가방을 들고 나갈 정도로 진짜 진짜 잘 들고 나가요. 우선은 가방이 너무너무 가벼워요. 제가 어깨 무거운 거 잘 못 매는데 가방이 정말 가벼우면서도 스크래치가 잘 안 나는 소재입니다. 제가 지금 손톱으로도 왕왕왕왕 긁고 있는데 스크래치가 진짜 안 나요. 저는 약간 브라운 카멜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요. 딱 가을에 들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여러분? 진짜 와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골드 금장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유광이 아니라 무광이라서 그냥 정말 빈티지하게 예쁜 이 느낌 진짜 너무 예뻐서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요. 위에 뚜껑도 한번 봐야겠죠? 뚜껑이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짜잔 이렇게 오픈 타입으로 이렇게 뚜껑을 살짝 닫아서 탁! 자석으로 닫는 형식이에요. 지퍼 형태였다면 오히려 불편했을 텐데 반 오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편리하더라고요. 안에 수납은 진짜 짱짱합니다. 제가 이 안에다가 카메라도 넣고 지갑도 넣고 파우치도 넣고 다 넣고 다니는데도 진짜 수납력 하나는 짱짱. 완전 인정이에요. 사이드 포켓이 하나 더 있어서 위생용품 넣어 다니기도 괜찮았고요. 저는 들고 다닐 때 그냥 앞뒤 상관없이 진짜 편하게 메고 다닐 수도 있고 트랩끈이 길다 보니까 물건을 찾을 때도 뿅! 아 물건! 하고 찾을 수 있어서 진짜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이거 진짜 잘 긁고 다니고 있고 고급스러워서 만족도 완전 200% 진짜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방 하나를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언타이디의 비건 가죽 파운드백 브라운입니다. 79,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이렇게 가볍게 맨 걸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언니 가방 어디 거예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소개할 마음이 없었다가 뭐야 소개해야지? 라고 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요. 그 전에 이거랑 비슷한 제가 브랜드의 디자인을 또 좋아했던 게 드파운드 진짜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드파운드가 너무 또 흔한 느낌이라서 어떡하지 좀 다른 브랜드 거 좀 흔하지 않은 브랜드 거 없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또 알고 인스타그램에서 또 타겟팅이 돼가지고 광고가 또 뜨더라고요. 언타이티 브랜드인데 이건 비건 레더 가죽 소재라고 합니다. 캔버스 소재라서 진짜 가볍고요. 우선 제가 좋아하는 긴 끈. 아, 긴 끈이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포기 못해요, 여러분. 물건을 찾을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큼 공간을 내가 더 채울 수 있다는 이 만족감. 아, 너무 좋아. 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노트북을 넣어보려고 하니까 노트북이 이렇게 들어가진 않고 아이패드 한 11.9인치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도 넣고 삼각대도 넣고 안에 파우치도 넣고 지갑도 넣었는데 다 들어가요. 요즘에 저의 완전 데일리 잇백이고요. 요즘에 진짜 외출할 때 가벼운 가방 찾고 싶다라고 할 때 진짜 이 가방 휘뚜루마뚜루 가방 찾고 싶다 할 때 이 가방 너무너무 만족도 최강입니다. 진짜 노트북을 들고 나갈 일이 없다면 가볍게 외출을 하고 내가 휘뚜루마뚜루 나간다라고 할 때는 이 언타이티 들고 나갈 정도로 완전 만족 최고. 사이드 포켓이 이너 하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썩 수납력이 많이 좋은 느낌은 아니라서 그 부분 하나 빼고는 꽤 만족도가 높고 자석으로 탁 잠기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나중에 내가 물건을 많이 넣을 때는 자석 그거 다 열고 넣으니까 이것도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최근에 구매한 애들 중에서는 완전 만족.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잘 구매를 하고 잘 입고 잘 들고 있는 옷이랑 가방을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